자, 6번 번호키 누르면. 이것도 처음엔 제목 막 다른 거였는데 맨 막바지 유통사 딱 넘기기 직전에 번호키 누르면으로 바꿨어. 처음에 이제 다 놀고 돌아오면서 약간 찜찜함을 안고 이제 딱 돌아오면서 번호키 딱 누르고 현관문을 싹 열고 들어가면 이제 완전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으로 이제 접근이 되지. 이거 비트는 너가 이 앨범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. 네, 맞아. 내가 인스타그램 이렇게 그냥 보는데 네가 스토리에 올렸는데 비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, 개쩐다 이거 좀 보내줘. 약간 원래 다른 의도가 있었던 비트야? 아니 이거는 그냥 그날에 딱 꽂혀가지고 그날 느낌대로 그냥 막 썼는데 제가 들어 좀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일단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스토리에 딱 올렸는데 형이 딱 그때 보고 말씀해주셨죠. 나이스. 네. 역시 타이밍이야. 다른 사람 찾아야지. 내가 써야지. 딱 너무 좋았어. 원래는 사실 제 앨범에 넣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엔 맞아. 딱 진짜 딱 너무 좋았어. 스토리 딱 보고 이거 너무 좋은데? 개쩐다. 약간 이러면서 가사를 썼는데 또 가사도 술술 잘 나왔어. 약간 익숙한 템포여서 가사도 술술 잘 나오고 본격 약간 6번부터 이제 나의 래퍼와 이 가정 안에서의 나와의 그런 괴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커지는 순간들이지. 시간대로 따지면 이제 해 거의 질락 말락 약간 그지? 약간 노을 느낌 이제 조금 초저녁 저녁 밥 먹어야 될 때쯤 그쯤으로 생각했는데 자 애기 있는 집은 아마 다 공감할 장면들이 되게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해. 온전할 수가 없는 집안의 풍경을 내가 다 최대한 많이 언급을 해놨거든. 그리고 막 낮잠을 안 자면은 그 오후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런 것들도 약간 부모들은 아마 다 알 거야. 애기가 낮잠을 잔 날과 낮잠을 자지 않은 날의 오후가 진짜 정말 난이도가 엄청 차이 나거든. 근데 이제 이 내용상에서는 애가 이제 낮잠을 너무 짧게 자서 차 타고 올 때 동안만 딱 자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되는 낮잠을 잔 그런 상황. 그건 뭔가 경험해본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가사. 그래서 약간 그런 가사를 쓰면서 내가 되게 한편으로 좀 걱정됐었어. 이 힙합을 주 소비층이 20대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 보니까 30대라고 해도 애기가 있는 30대는 많이 없을 거잖아.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지.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느껴지긴 해도 정말 실감나게 오려면은 아마 주소비층은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뒤에 다시 들으면은 빡 하고 올 가사인 것 같아요. 난 어떤 의미에서는 맨 마지막에 내가 그냥 아카펠라로 랩을 했잖아. 그걸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했었나? 이렇게 끝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. 원래는 이제 그것도 얘기가 되게 형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. 그 뒷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원래 드럼만 들어가잖아요. 마지막에 드럼만 넣지 말고 그냥 곡 인스를 가져다가 그 위에 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게 고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은 맞아 네. 현장음으로 가긴 가는데 비트가 나오는 걸로 맞아. 근데 그게 현장에서 해보니까 아 나 기억난다. 현장에서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. 왜냐면은 애가 집중을 안 해. 비트를 틀어놓으면 이게 비트는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막 애가 가만히 옆에 와가지고 막 해줘야 되는데 딱 그때 아니면은 잡아줄 수가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빡 해야 되는 때다 보니까 그냥 루프로 해야 아니 그냥 드럼 루프로 해야 이게 약간 어디에 갖다 붙여도 좀 이어지게끔 이 되겠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지. 그것도 이제 핸드폰으로 그냥 두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냥 랩을 막 하는데 원래는 그 뒤로도 벌스가 더 길었어. 그 뒤로 한 네 마디인가 더 써놨어 나는. 쫙 하는데 드럼 루프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 나와서 드럼이 안 나오기 시작한 순간에 애가 끝났는데요 이러면 이제 듣기 싫다 이거지. 야 끝났는데요 이래가지고 그래 이거 처음 받고 되게 웃었어요. 녹음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야. 하나는 그렇게 끝났는데요 하고 끝내고 하나는 랩을 끝까지는 아니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했었어. 근데 엔딩이 끝났는데요 이걸 너무 쓰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썼지. 그래서 나 이제 마스터 되면은 다 부스트 되잖아 소리들이. 들어보니까 뒤에 두 번째 테이크한 잡음이 더 세게 잡혀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어쩌면 사람들이 알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다행이다. 또 모르더라. 저도 몰랐어. 맞아. 이것도 호린이랑 작업한 거예요.
되게 난 재밌는 작업이었어. 아. 호림이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약간 코러스 간지로. 근데 어쩌저쩌 이야기가 약간 호림이 그냥 뭐 비트 주면 거기다 흥얼흥얼하고 할 테니까 노래 내내 흥얼흥얼한 거 그냥 통으로 드릴 테니까 그냥 알아서 쓰세요. 약간 샘플처럼 사용해 주세요. 이렇게 돼가지고 오 그거 재밌겠는데? 진짜 약간 재즈 보컬이 스캣 하는 간지로 그렇게 가서 너가 이제 그 너가 일일이 다 편집한 거지? 그죠. 거기서 이제 제가 피치를 바꿔서 음을 좀 바꾼 것도 있어요 사실. 아 그래? 어 그 루프에 맞게끔? 네. 이야 고생이다. 맞아 일일이 그 또 계속 똑같이 패턴화 되지 않게 나오니까. 네. 근데 나중에 호림이랑 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들려줬어. 네. 이제 믹스 직전인가에? 근데 호림은 사실 그 뜻이 아니었대. 아 그래요? 어 호림은 그냥 특정 부분을 따가지고 네. 샘플처럼 샘플 정말 샘플처럼 루프 시키는 걸 상상하고 어 보내준 것 같아.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완전 현장 에서 부르는 것처럼 계속 썼잖아. 그래가지고 어? 이렇게 하셨네요? 약간 이랬었어요. 아, 근데 내가 약간 그게 더 마음에 들어서 아 이렇게 갈게요? 약간 이렇게 해서 가게 됐지. 맞아. 재밌는 작업이었어.